자, 그래서 혜원이 뒤에 20에서는 어떤 거 배웠나요? 또 위치 묻고 답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장소의 위치를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셔플 풀고 시작해 볼까요?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Okay, the restaurant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러 개예요? 이렇게 S, restaurant, 여기 끝에 S 있으면 여러 개. 근데 S 안 붙어 있죠. 여러 개도 아니네요. 남자 하나도 아니고, 여자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도 아니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 식당 대신에, 그것이 어딨냐고 해도 되겠네. 이거 영어로 뭐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뭐하고 똑같냐? 그거 어딨어요? Where is it? 하고 똑같네요. 그것 자리에 식당도 나오고 박물관도 나오고 이러네요,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박물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러 개예요? 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 박물관도 안만 길어봤자 among it. 그래서 where is it? Where is it?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는 말에 방금 선생님이 보여줬던 뭔가가 나타나네요. 대답하는 말에 그래서 It's beside the zoo. 좀 It's beside the zoo.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의 뜻은 인데 뭐 대신 왔어요? The restaurant is beside the zoo. 됐습니까? The restaurant. 너무 기네. 안만 길어봤자. It. The restaurant is. 만약에 안만 길어봤자라는 이러한 규칙이 없었다면 이 문장 어떻게 할 뻔했어? The restaurant is Beside the zoo. The restaurant is beside the zoo. 할 뻔했는데 줄여서 It's beside the zoo.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또이 녀석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M is are 더불어서 be 동사라 하고 be 동사의 뜻은 이다와 있다인데 beside the zoo의 뜻이 옆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럼 어디에 이다예요? 어디에 있다예요? 그래서 여기 be 동사는 이다가 아니고 있다. It is 그것이 있다. 어디에? Beside the zoo. 오케이. 지난 시간에 뭐뭐 안에 뭐뭐 속에 배웠는데요. 이건 뭐였더라? In 뭐뭐 밑에 under 뭐뭐 위에 이런 거 배웠는데 이제 beside도 지난 시간에도 beside도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배 되게 고픈가 보다, 그렇지?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it? 했어요.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어? 그랬더니 It's beside the bank. It's beside the bank. It's beside the bank. 계속해서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그랬더니 이번에는 It's beside the school. 전부 다 옆에네 오늘은. It's beside the school. It's beside the school.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학교는 어디 있냐고 싶으면 그러면 그것은 식당 옆에 있다고 싶으면 It's beside the restaurant. 그렇죠. 레스타우란트 쓸 준비됐어요? 레스토랑 쓰기 힘들죠. 레스타우란트라고 선생님은 배웠네요. 익혔네요.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